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왔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매매했던 이 타점은 끝난 거예요. 근데요, 이게 이렇게 액션이 크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일단 뭐 코로나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확진자가 막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부분들도 자주 나오긴 했어요. 근데 오늘 뉴스에서 중요하게 봐야 됐던 것은 뭡니까?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키워드거든요. 확진자가 늘어나도 사망자가 없거나 막 중증으로 넘어가는 환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근데 이런 키워드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 바이오 애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강하게 좀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다시 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게 뭐 지금 당장에 뭐 중요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우리가 현대바이오를 놓고 보는 데 있어 갖고 진짜로 오랜 시간을 저희가 영상을 좀 찍어 드리면서 가지고 왔죠. 언제부터 찍었죠, 우리가 이 영상을? 뭐 아마 제가 이때부터 찍었던 것 같아요. 이때면은요, 2021년 2월 달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 2023년이죠. 예, 거의 지금 3년째를 찍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서 좀 어려운 시기도 있었죠. 막 이런 데서 들어가지 말아라, 버텨라,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뭐 매도한다, 뭐 떨어진다 그러면 버텨라, 버텨라, 올라갈 때 매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꾸준하게 찍어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고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론이 나왔고, 그 이후로 재료가 소멸돼서 막 밀려 내려갔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리바운딩을 노려서 우리가 좀 매매를 해보자라고 해서 여기서 들어갔고 반등이 나왔고,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더 나올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야,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얘가 막 예전처럼 그렇게 급등으로 이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점 참고하시고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여기 안에서 매도를 안 하고 버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됩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는 여기가 뭐예요? 커트라인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부터는 얘가 떨어질 때 여기를 이탈하면은 그때는 정리하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단이 여기 정도 라인이 만들어졌고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정리하는 거니까 이거 뭐 적지 않은 수익이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챙겨 나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요, 현대바이오는 제 관점에서는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좀 교체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뭐 계속해서 현대바이오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놓으시고, 만약에 좀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현대바이오는 계속해서 좀 찍어보고, 아좀 적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뭐 여기서 좀 저는 현대바이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을 찍었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영상을 지금 여기까지 찍고 왔고, 그때마다 이제 타점을 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있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타점까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할 만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오늘 일단 현대바이오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예,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뭐 혹시라도 나는 아직까지 여기에 뭐 물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일주일에 4개에서 5종목을 매매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 신청을 하시면 다음 주에 바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하루부터 지금 10가지 저희가 준비는 다 해놨어요. 이거 클릭하면 저희가 초대해 드릴 거고요. OT를 할 겁니다.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비중 나눌 건지.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월요일 날 우리 아침 9시에 종목 매수 바로 들어갈 거예요. 요거 같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저희랑 같이 미친 듯이 매매하고 한주 동안 열심히 매매해갖고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금을 가지고 휴가 떠나세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휴가 시즌이잖아요. 휴가 한번 다녀오셔야죠. 제가 허브경제TV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매매하고 그걸로 돈 벌어서 휴가 갔다 오자. 네,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죠? 네, 그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